남자 박희순, 나는 진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가슴에 원투 원투 잽잽 자꾸 펀치 날리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방스. 아, 남자 양진일, 남자로서 난 진짜 간단하게 인생 살고 싶은데, 아, 화끈하게 살고 싶은데, 아, 이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선택을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돌아방스! 나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고민들 세상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마음 정화 프로젝트 더 크게 샤우팅! 돌아방스! 뜨거운 지성열 오늘 코너 승질 더 끄는 거야. 아우 돌아방스. 환하게 웃으면서 장난심한 초등학생 얼굴이 살짝 보입니다. 절대 동안 뜨상의 공식 귀요미 개그맨 박희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뜨상의 절대 동안 네, 공식 귀요미 박희순입니다. 아, 이 멘트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아, 좋아요. 네, 한 1년 만에 이 정도의 멘트는 처음인 네네.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지난주까지는 예, 동안이었는데 일주일 네. 사이에 확 사가서 왔네요 얼굴이.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예, 네. 예. 아, 얼굴이 우기네. 네, 날씨에 따라서. 네네. 태풍 지나갔잖아요. 아, 다행이에요. 그쪽에 뭐 큰 피해 없었어요? 큰 피해 없었는데 제 네네. 얼굴도 같이 지나갔어요. 아, 네. 다행이다. 그래도 네. 정말 다행이야. 네. 이분은 우리 아까 뭐 밖에서 개인적으로 예고편 봤죠. 네. 아, 소개해야 됩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귀한 분이 귀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티스트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맨 남자. 처음 데뷔했던 1990년대보다 지금 바로 현재가 가장 멋진 뮤지션. 네티브에서는 이 남자를 탁골 G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리베카 하면 떠오르는 가수 양준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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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정말 오랜만에 네네. 라디오에 이렇게 또 출연을 하고 제가 네네. 개인적으로 지상열 씨 팬인 거 아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오늘 네. 박희순 씨요. 박희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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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TV에서는 많이 뵀어요. 네네네. 해피투게더 이런 프로그램도 네네네. 많이 뵀었고. 네네. 근데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네네. 오늘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뭐 그런 그 표현 잘 안 하는데 저도 이제 뭐 배우들이나 가수분들 우리 쪽 이 장르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야, 진짜 오랜만에 우리가 신 봤다. 그쵸. 연예인 봤다. 이런 네. 느낌이죠. 박희순 씨. 그럼요. 어때요? 아, 저는 그 처음에 또 예전에 한 1, 2년 전에 다시 또 음악 활동 시작하셨잖아요. 네네네. 한국에 오셔가지고. 예. 그때도 뭐 굉장히 또 신드러움이었는데 또 이렇게 뵙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합니다. 예. 볼 사람은 봐요. 정말로. 네. 예. 여기 그 라디오가 한 얼마만이에요? 1년은 안 된 것 같지만 네네네. 왠지 1년이 넘은 느낌? 아하, 느낌이. 네네. 아, 저는 그 깜짝 놀란 게 왜냐면 서로 편안한 게 좋으니까 제가 처음 봐가지고 이제 양준희 씨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네. 69야. 내가 70인데. 형님이시네요. 와. 형님이신데 네. 처음이야 형. 제일 동안 같아. 그래 그래. 여기서 제일 막내 같아. 네. 첫째, 둘째, 막내. 네. 막내 미용실 갔다 왔습니다. 아, 이거 봐. 매너남이야. 네. 아니 머릿결이. 네. 와. 웬만한 저기 뭐 인천 누나들보다 더 고와요. 아, 트위트 한 거예요? 뭐예요? 네. 오늘, 네? 하셨죠. 오늘 힘 좀 넣었어요. 네. 아, 그래요? 뭐 강남이에요? 어드레스가 어디 쪽이에요? 애드레스가 강남 맞습니다. 아, 강남이에요. 네. 그래요. 문자 왔어요. 네. 네. 강희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세 분 드레스 코드 맞추셨나 봐요. 오! 상콤한 아재들이 세 명 모여 있네요. 네. 이야, 진짜 희한하네. 네. 네네. 예. 이초희님, 우리 양준일 오빠는 왜 안 늙어요? 나이는 나만 먹나 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팬이다. 네. 아, 아, 네. 네. 원래 그러면 지금 그 동안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뭐 형 그 뭐 이렇게 좀 혈통입니까? 아니면 따로 관리를 해요? 아니요. 그게 제가 미국에서 이제 자라면서 내가 중학교 올라갔을 적에 얼굴이 내가 아직도 초등학생 같았었어요. 베이비 페이스구나. 네, 베이비 페이스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면도를 하는 게 이제 뭐 20대에서부터 면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늦어요. 그게 이제 그때는 너무나도 싫어가지고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
그 입을 이렇게 하고서 여기 턱을 이렇게 턱 각을 지게 하고 이렇게 좀 나이 들어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그게 어렸을 적에는 싫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너무나도 땡큐벨이 망치네요. 그렇지 그렇지 네네. 그렇지. 저랑은 정반대네요. 저는 이 얼굴이 미들스쿨 페이스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그때부터 이 얼굴이었어요. 아 중학이에요? 네네네. 예, 아 중학 네. 페이스. 자 박희순 씨 문자 왔습니다. 네, 이지인님이 또 보내줬습니다. 멀리 네. 미국에서 응원하고 있는 양준일 가수의 오랜 팬입니다. 네, 근황 기사를 보면요. 네, 2023년 8월 19일에 여섯 번째 디지털 싱글이 발매된다고 얘기가 있는데 신곡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8월 19일 날 저 팬분들이 선물을 너무 많이 준비하시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준비를 하세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생일날에는 꼭 노래를 발표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네네. 제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제 작곡가님이 곡을 보는데 제가 자꾸 네. 뭐를 거절을 했었어요. 네, 네, 디펜스를 했구나. 네네네. 네, 네. 이거 싫다. 왜냐하면은 저번 노래보다 더 좋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나 저는 마지막 노래보다 더 좋은 노래가 안 나오면 그냥 이렇게 좀 안 하는 게 낫지. 네.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곡으로 기억이 남지 그 전 곡이 아무리 좋았어도 이번 곡이 안 좋으면은 활동이 거기서 이렇게 푹 꺼지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이번에 정말 못 낼 줄 알았어요. 네. 못 낼 줄 알았는데 그 며칠 전에 이제 딱 와가지고 어젠가 7일날 뮤직비디오 후다닥 찍고 찍었어요. 네. 예, 그러고서는 예. 이제 지금 편집도 아직 못 끝냈어요. 네, 그렇지만 음원은 이제 8월 19일날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성별 씨한테 하나 부탁할 수 알고 싶은 게 네네. 8월 19일 이후에 신곡 나왔으니까 한번 더 초대해주세요. 저희가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리베카요. 당연하죠. 리베카요. 네, 네, 네. 베카요. 네. 그래서 네네. 그 노래도 같이 듣고 그리고 지상현 씨 노래 좋아하실 것 같고 네. 이번에는 좀 색다른 느낌으로 노래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뭐라 그러지? 그 평가도 좀 듣고 싶고 네, 예, 예. 그때 좀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노래 제목이 타이틀이? 그 제목이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아직까지 시크릿? 네. 네네. 네네. 네. 아직까지 시크릿인데 네네. 중간에 X자가 들어가요. 아 X. 네. 네. 모모 X모. 모모 엑스모. 네. 야, 요거 청취자분들이 조금 이따가 문자로 좀 예, 답으로 좀 보내줘봐요. 추측을 해서 예, 좀 보내줘봐요. 예. 제가 사실 네. 제목을 이제 네. 그 저 팬분들이랑 이렇게 그 암호로 해가지고 푸르는 것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제가 처음에 했었던 제목은 뭐였으면 New History. 새로운 히스토리를 시작한다. 예, 예. 라는 것을 했었는데 노래가 편집이 되고 마무리되고서 딱 들어왔는데 네. 제목을 바꿔야겠는 거예요. 아. 네, 느낌이 확 다르게 네, 들어와서 네네. 제목을 다시 이제 줬어요. 그것도 어제 저녁에 결정을 했거든요. 와, 신선하네. 네, 예. 진짜 신선해요. 그런데 따끈따끈합니다. 네. 그래서 모 엑스모 이거거든요. 모 엑스모 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상이 안 가는데요. 모 엑스모. 모 엑스모. 네. 모 엑스모. 네. 네. 상상이 안 가요. 아하. 자, 박희순 씨. 예. 네. 지금 네. 기사를 보니까 9월 말에는요. 김한선, 진우션, 룰라, 디바 등등 90년대 대표 뮤지션들과 함께 레트로 슈퍼 콘서트를 하신다고 하던데. 네. 네.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사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90년도에 이렇게 데뷔는 했었었지만 그때는 이렇게 히트를 못 했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작은 숫자였었고 되게 많이 앞서갔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같이 이번에 슈퍼 콘서트에 나오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TV를 보면서 자랐었었어요. 같이 네네. 활동은 하지도 않고. 예,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지상민 씨 만났을 때 제가 팬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분들이 다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예. 저번에 이제 미리 촬영할 적에도 제가 그 디바의 네네. 체리나 씨 만나죠. 체리나 씨 제가 팬이에요. 예, 라고 예. 얘기를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자라면서 친구들이랑 맨날 미스터리가 뭐였으냐면 룰라에서 얘네들이 이거 턴을 할 적에 어떻게 이걸 턴을 하냐.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 어떻게 예, 예. 하나. 그것을 네네. 내가 물어본데 그
바로 거기서 보여주더라고요. 어, 어, 어. 한꺼번에 도는 게 아니고 읍스 여기서 돌고 여기서 어, 돌고 어. 여기서 도는 거다. 어, 어. 그래서 어. 이제 그거를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참 보니까 춤선이 응. 살아있어. 춤선이 어. 살아있다. 네, 네. 어, 그 뭐 네. 춤선이 살아있다 이런 건 뭐 어떤 느낌인가요? 어, 각도가 정확해요. 어. 어. 네, 네. 자루 딱딱 이렇게 근 것처럼. 네. 네. 그냥 느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딱딱 그거를 머릿속에 계산을 하면서 움직이는 게 체리나 씨예요. 어, 어. 네. 그러면 저 박희수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개그가? 개그가요? 네네.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 너무 웃기다. 네. 자 박희순 씨 네. 여기서 고지할 게 하나 있죠. 아 그럼요. 네. 오늘은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추억 소환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티스트 우리 양준일 씨가 오셨잖아요. 시대를 앞서가는 패션과 음악으로 탑골 GD라는 별명까지 갖고 계신 우리 양준일 씨에게 궁금한 점 이것만은 꼭 한번 물어보고 싶다 하는 거 남겨주세요. 궁금증을 짐 내리듯이 짜내서 착즙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명 착즙 질문 퍼레이드 나만 궁금해. 자 아주 일상적이고 소소한 질문들 예 웰컴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샵 1035 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요 음악 들으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저희가 미리 레전드 뮤지션 양준일 씨에게 인생 음악을 이제 꼽아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요 한 곡 팝 한 곡 이제 뽑아주셨는데 세상에 진짜 수많은 이제 노래들이 있죠. 감사하게 양준일 형이 선택한 인생 음악 궁금합니다. 자 박희순 씨.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죠. 양준일의 인생 음악. 첫 번째 곡 주세요. 야, 이 노래는 뭐 어떤 노래인지 저 양준일 씨가 예, 직접 예, 소개 좀 해주죠. 네. 네. 제목이 Crazy Hazy란 뜻이에요. 네네. 이제 Crazy 미쳐가고 Hazy는 흐려져 간다. 네네. 이런 뜻인데. 네. 이제 제가 그 아이를 낳고. 어 결혼했어요? 네, 그럼요. 어, 그럼요. 네. 결혼하고 오, 이제 아이가 네. 이제 9살 됐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상황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느 정도 쓰냐면은 입양을 해야 되나 막 그 정도로 상황이 아~ 물질적으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내가 내 아이를 바라볼 적에 내가 내 아이한테 미쳐 있을 적에 그 상황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내가 너한테 미쳐 있으면 상황이 흐리해져. 안개처럼. 네, 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너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양준일 씨 노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노래를 인생음악으로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인생에 상황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언제나 바뀌고 그렇죠. 네, 그리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게 내가 뭐에 이렇게 빠져 있을 적에 중요한 것이 뭔지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게 가족하고의 관계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됐던 뭐가 됐던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상황은 흐려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희석이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것만 보이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너한테 집중을 하고 빠져 있으면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은 흐려진다. 아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네. 인생이 힘들 적에 우리가 뭐에 빠질 수 있는 것을 꼭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네. 인생의 이야기 또는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래 크레이지해지면 미쳐지면 네네. 헤이지 나머지는 헤이지해진다니까 뿌얘진다. 흐려진다. 네네. 흐려진다. 어허.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어떤 거에 뭐 인생이 있어서 어떤 거에 집중을 하면은 네네. 나머지 것은 잘 안 보인다. 네네. 맞아요. 예. 네. 이게 아닐까요? 일
1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2로 점프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1도 해결이 안 됐는데 2로 점프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보이겠죠. 네. 자, 다음 노래 한번 가보죠. 어떤 노래인지. 이 노래 뭐 다들 많이 아시죠? 네. 예, 양준일 씨가 예, 직접 예, 소개를 해주죠. 네,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na Miss a Thing. 이게 아마게돈이라는 영화에서 주제곡으로 나왔는데 네네. 아마게돈이 뭐냐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아니요, 세상이 망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세상을 망하는데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나가서 그 구하는 그 히로들이 네네. 지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요. 자기 딸? 네네, 브루스 윌리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면 자기 여자친구? 네. 그것을 그분을 한 분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분하고 이 나머지 시간이 내가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왜냐면 곧 끝나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꿈을 꿔도 너같이 아름다우면 꿈을 꿀 수가 없어. 그래서 꿈도 싫고 그리고 네가 숨 하나 들이키는 것도 놓치고 싶지가 않아. 이런 가사예요. 네. 아니 저도 지금 이게 완전 소름인 게 네. 제가 다음 주에 이거를 뜨용 초이스에서 내가 틀려고 했거든요. 에어 스미스 네. 야. 그래요. 못다한 이야기는요. 2부에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서 아 돌아방 선택을 못해서 아 돌아방 출방 아우 돌아방스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아우 돌아방 뜨거우면 지상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코너 아우돌아방스 개그맨 박혜순 씨 가수 양준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준일이 형이 왜냐면 네. 새바닥이 바이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이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엄청 새바닥 타율이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자 앞서 1부에서 양준일 형의 인생음악 들어봤자는 반응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박희선 씨. 네. 김경희님이 보내줬습니다. 아마게돈 노래는 양준일 오빠가 좋아하는 노래라 가사까지 완전 다 외워버렸어요. 야. 네. 아 찐팬들이 다 보내주고 계세요. 그럼 그럼 네. 알고 보내는 거야. 네. 예. 김예희님 선곡해 주신 노래들 설명을 듣고 나니 더욱 감동이네요. 띠영이랑 양준일 씨 두 분 통하셨네요. 네.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음 주에 꼭 틀려 그랬거든요. 네. 틀 거고. 네. 예, 예. 또 이혜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몸에 군살이 없으신 것 같은데 평소에 운동을 하시나요? 하신다면 어떤 운동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아, 네. 사실 그 건강을 찾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헬스가 10%고 먹는 게 90%예요. 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 예를 들어 이번에 칼로리를 1,000개를 태웠는데 2,000개를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제 기본적으로 운동보다는 그냥 그 잘 안 먹는 편이에요. 네. 탄수화물 안 먹고 설탕 안 먹고 네.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네. 그리고 운동이라고는 제일 제가 열심히 하는 게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 파스처 자세?
아, 자세. 자세 똑바로 잡는 거. 이거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운동이에요. 자세. 네. 아, 그래서 형 거의 뭐 야, 자세가 거의 시소야. 오, 와, 올바라. 저게 엄청 저게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세. 네. 자세. 명상 이런 거 하면 몸매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자세만 똑바로 잡고 있어도 네, 이게 그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커고 맞아, 맞아요.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숨 쉬는 거, 네네, 호흡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신경을 쓰면 예,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형, 그러면 호흡을 평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식으로 좀 알려줘봐요. 왜냐면 청취자들도 왜 운전하고 이런 분들 많거든. 그러면 자세히 얘기하면 다시 한번 잡아. 저 방금 다시 잡았어요. 어떻게 해요, 호흡을?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일단 여기 그 립 이거 여기가 뭐죠? 랩이요? 랩. 이 소 갈비, 부위요? 갈비. 소 부위요? 갈비. 예, 예, 갈비. 예, 예. 예. 갈비를 여기. 왜 말이 이렇게 이상하지? 아, 형. 아, 일단 갈비. 예, 형. 예, 예. 형, 좋았어. 예. 아, 형, 포리너잖아, 거의. 아, 형. 예. 예, 예. 이거를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올리는데, 네. 이게 올리는데, 이렇게 그, 이렇게 하면 옆으로 퍼지잖아요? 형이 그걸 해줘봐요. 네, 이렇게 예를 들어 숨을 들이마시면. 이게 됐잖아요. 네. 벌어져. 네,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움직이게 숨을 쉬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후. 아. 얘가 립이 들썩대게. 네, 네. 립이 아하. 여기 움직이고 여기 립이 움직이면 예, 네, 그 지금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이거 그냥 숨만 들이마실 적에 아, 활배 움직일 정도로 네. 무슨 얘기인 줄 알겠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허.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여기도 같이 움직이게 돼요. 어허. 여기. 옆구리까지. 옆구리가. 지금 안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렇죠. 네. 네. 옆구리가 움직이는 게 좋아요. 어허.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올리고서는 네네. 어깨는 뒤로 제끼고. 어허.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숨을 들이마시라 그러면 보통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가슴. 네. 가슴이 아니고 이게 옆으로. 오호. 네. 야, 이렇게 쓱쓱 하는데, 어이고, 거의 뭐 저 아는 청개구리 같은데? 와, 잘 벌어지네. 널뛰기 잘 하시네. 어? 좋은 거 알았어요. 자세하고 네. 양 립이 움직여야 된다. 네. 네네. 그것만 꾸준히 해도 그, 칼로리가 많이 타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자동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어깨랑 모든 것이 이렇게 똑바로 펴져요. 네네. 네. 자세가 너무 좋으니까 전 아까 뒷모습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원더우먼인 줄 알았어요. 예예. 자, 그러면 이번엔 말이죠. 도라방스한 사연 하나 만나보죠. 네. 중요한 선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도라방스하다는 사연 좀 만나봐야죠. 잘 들으셨다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열렬히 들이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남자분 사연입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굿땡땡님 사연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입니다. 우리 회사에는 사장님이 애지중지 너무나도 아끼시는 화분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아끼는지 그 화분이 회사 2인자라는 농담까지 할 정도죠. 우리 사장님은 틈만 나면 아, 요즘 인생이 재미가 없어. 오로지 딱 하나 재미있는 게 우리 동동이한테 물 줄 때가 제일 좋아 나는. 어이구 쭉쭉 자라라 우리 동동아. 그 화분의 애칭은 동동이. 애칭까지 지어주실 정도니까 얼마나 아끼시는지 대충 아시겠죠? 물 많이 많이 먹고 동동아 많이 많이 쑥쑥 자라야 돼. 우리 동동이 너무 예뻐. 어이구 예뻐라. 문제의 그날도 사장님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동동이에게 물을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동동이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이야. 오마이갓. 세상에. 점심시간 후에 사무실에 와봤더니 글쎄 동동이가 산산조각이 나있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은 동동이를 발견하시고는 아니 이게 뭐예요? 동동아 동동아 대체 누가 우리 동동이를 아프게 한 거야? 누구야 대체 동동아 눈물까지 흘리면서 울분을 토하셨는데요. 문제는 범인을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김대리의 손톱에 낀 흙이었습니다. 순간 직감했죠. 범인은 김대리였습니다.
김대리님이라는 걸요. 근데 사장님이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추궁을 할 때 김대리님이 딱 잡아떼시더라고요. 김대리, 김대리가 아니겠지? 저요? 아, 저라뇨.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동동이 때문에 진짜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동동아. 근데 김대리님을 쭉 지켜본 결과 거짓말을 할 때면 오른쪽 다리를 달달 떠는 버릇이 있는데 오른쪽 다리를 엄청 떠시더라고요. 김대리님이 확실히 범인이었죠. 근데 아무리 추궁해도 범인이 안 나오자 사장님은 화가 잔뜩 나셨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동동이 깨트린 범인이 나올 때까지 전부 야근이야. 그리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할 준비해. 범인이 나오면 야근 주말 특근을 풀어주시겠다면서 자수하라고 압박 중이십니다. 범인은 김대리님이 확실한데 괜히 감춰주다가 주말도 반납하고 일만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대뜸 고자질하기도 찝찝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번 자수하지 않는 의리 없는 김대리님 지켜주면 뭐하냐, 몰래 김대리님이 범인이라고 사장님께 얘기를 한다. 2번 얼마나 무서웠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도 자수를 안 하겠냐, 그냥 눈 감아준다. 선택이 너무 어려워서 돌아봐. 선택이 어려워서 아우도라방수.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열렬이들한테 의견 좀 받아봐야죠. 박혜선 씨. 네, 사장님이 엄청 아끼시는 화분을 누가 깼는지 나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무서운지 범인은 자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장님은 화가 나셔서 범인이 나올 때까지 야근에 주말 특근까지 하라고 하시는데요. 1번 자수하지 않는 의리 없는 김대리님 지켜주면 뭐하냐, 몰래 김대리님이 범인이라고 사장님께 얘기를 한다. 2번 얼마나 무서웠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도 자수를 안 하겠냐, 그냥 눈 감아준다. 1번 2번 적으셔서 그 이유와 함께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양준현 씨는 뭐, 야 이거는 진짜 내가 뭐를 줘도 못 받고 이런 물건이 있습니까? 네.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냥 없어지면 꼭 다시 빨리 바꿔, 그러니까 다시 채워주는 거는 핸드폰? 어허. 네, 그걸 제일 많이 쓰지만 예, 그렇지만 예, 예. 뭐 물건 자체는 네, 뭐 그렇게 막 이거면 안 돼라는 건 없어. 이거 없으면 안 돼. 네, 예, 네. 박희순 씨는요? 전 지금 와이프가 듣고 있을지 몰라서요. 네, 아내라고 얘기하지 마요. 네, 이건 아니, 빼고요. 네, 예. 결혼 반지입니다. 네. 네, 결혼 반지. 결혼 반지. 정말 예. 정말 아낍니다. 문자 왔습니다. 최효인님. 네, 어머 목소리 연기 최고예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박성현님 보내주셨습니다. 양준일 씨 연기까지 너무 너무 잘하시네요. 연기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니 발음이 되게 좋으세요, 딕션이. 네. 제가 예. 대사를 외우지 못해서 연기를 못할 것 같아요. 야, 근데 아니 진짜로 연기하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외모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역할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박혜순 씨? 락커 어떨까요? 극 중에 락커. 음악하는 분. 그래요? 충분히 예. 그걸 또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네, 음악적으로. 예, 예.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저 양준일 형이 인생 음악으로 꼽아주신 크레이지 헤지 리믹스 이거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예? 들어볼 수 있어요. 이 노래 들을 건데 문자가 왔어요. 임혜리 네. 님이. 예. 양준일 춤선은 기술이 아니고 예술이에요. 보는 라디오로 살짝 노래에 맞춰 춤선을 좀 보여줄 수 있는지. 야, 이건 대박인데 진짜. 이게 지금 내가 스면은 보이나요? 이거 잡아야죠. 네, 가능해요. 형. 근데 이게 내가 여기 스피커로 음악을 나오게 해줄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음악 크게. 네, 크게 나오게. 크게. 오케이, 네. 오케이. 이게 휠이 잡혀야 되니까. 야, 이거 대박이다. 네.
내가 바로 가서 또 파티야 그 사올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보여주셨는데 네. 와 반응이 아. 엄청납니다. 계속 그 듣다 보니까 예 돈 좀 놔달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렇죠. 네. 예 돈 좀 풀라고. 네 돈이 예. 묶여 있다고. 예 네. 돈이 엽전이 많이 묶여 네. 있으니까 예 한응에 예 김명자님. 김명자님이 우와 진짜 한편에 미니 콘서트를 보는 듯했어요. 춤선 대박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야 그리고 네. 아까 그 준일이 형이 그 림 얘기했지만 이 운동을 많이 가고 우리 같으면 저 2절까지 했으면 지금 누워 있어야 되거든. 산재거든. 네. 그것도 저희가 즉흥적으로 부탁드렸거든요. 와 그러니까 짠 것도 네. 아니고 예. 전지영님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폼 미쳤다 양준일 너무 멋져요. 보셨고요. 또 김정민님 뭐야 뭐야 와일이 섹시한 거야. 아줌마 잠이 확 깬다요. 남편이 옆에 있지만 몰래 눈 호강 중 좋다. 네네.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오늘 아침까지 고생들 하셨는데 눈 호강해야죠. 네. 고생하셨는데. 자 아까 그 소개했던 사연 관련된 의견들이 왔거든요. 문자 좀 보죠. 네, 민경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번 말해야지요. 만약에 말을 안 하면 다음에 또 일이 터져요. 그리고 남을 감싸준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네. 야, 근데 이게 아 돌발인데 네. 돌발 네. 상습적인 게 아니고. 아... 자, 아 준일이 형 읽을 네. 수 있겠어요? 지금 호흡이 딸려서 여기서 아, 해내면 아 양준일 육구 아니네 아, 이럴 수 있습니다. 읽으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번 얼마나 무서우면 다리까지 떨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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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안타깝네요. 그냥
눈 감아주세요. 네. 7140님이 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정예수님, 저는 2번이요. 그리고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돌아다니던 쥐가 범인일 수도 있잖아요. 어야. 네. 이렇게 또 디펜스 해주네. 그렇죠. 아 미키 마우스가 네. 범인이라고. 그러니까요. 어허. 심증만 있지 물증은 정확하게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죠. 아니 뭐 사람이 꼈습니까? 아니 그리고 예. 손톱에 흙이 껴 있는 게 여기서 어허. 낀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리고 그 손톱이 네. 껴 있어도 어 저 흙 파 먹었어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자 의견 집계하는 동안에 우리 셋이 의견도 좁혀봐야 되는데 네. 먼저 박혜순 씨 선택은요? 저는 2번 그냥 눈 감아준다. 그래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건데 또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눈 감아준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짜 범인이라면 언젠가는 아주 자연스럽게 네, 밝혀집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 네, 그렇죠. 네. 양준일 형의 선택은요? 저는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없어요. 어? 내가 하게 없어요? 네. 어, 그럼 뭐? 나는 그러겠어요. 김대리한테 둘 중에 하나를 하겠어요. 오히려 김대리한테? 네, 김대리한테 가서 김대리한테 어. 내가 고백할까 생각하고 있어. 어, 그게 더 무섭다. 아, 오히려 사장님한테? 네, 내가 했다고 고백할까 생각하고 본인이 했다고? 있어. 아, 오히려 자기가 뒤집어 쓴다. 네, 어.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네. 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 그러면 네가 얘기해. 했다고. 범인 빨리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장님 더 화나기 전에. 네. 나 주말에 야근하기 너무 싫거든. 그래. 네. 어,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네. 어. 그러니까 김대리가 이렇게 나오면 네. 그냥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장님한테. 어, 어. 내가 했다고. 왜냐하면 사장님은 알아요. 내가 안 했다는 걸. 아, 슬쩍 이제 알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어. 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대리가 자기가 진짜 했으면 남이 그거를 뒤집어 쓰는 것을 원치 않아서 자기가 아, 선배님 사실 제가 했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어, 그 좋은 사람이고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아, 그 네. 빨리 가서 해. 나 일하기 싫어. 그리고 진짜 김대리가 안 했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김대리가 진짜 안 했으면 소문을 퍼뜨릴 거예요. 선배님이 안 했는데 고백을 해서 우리가 다 그 거기에서 야근 야근에서 예. 풀렸다. 어. 그러면은 어, 사장님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그 벌보다 네네. 내가 후배들한테 받을 수 있는 positive energy가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누가 했다는 비밀은 걸. 없으니까. 네. 네. 그렇게 됐을 적에 그때는 김대리가 만약에 했으면 그때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어. 네. 남이 뒤집어 쓸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사람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거부를 하게 되죠. 어허. 네. 사람이 없다. 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남이 뒤집어 쓸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랑 그 사람은 정말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박희순 멀리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은요? 네. 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사과하세요. 아니 나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손에 나 맨날 주말 농장 가가지고 이거. 주말 농장에. 예, 배추 기르고 그러는데. 예. 아, 자 우리의 의견은 이렇고요.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더 많이 나온 열렬이들의 의견 지금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박희순 씨. 네. 발표하죠.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비율은 7대 3 비율입니다. 2번 그냥 눈 감아준다가 훨씬 많았습니다. 네. 아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눈 감아준다 클로즈 아이즈 광고 고민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랑률. 야 오늘 양준희 씨에 함께했는데 어떠셨어요? 저 네. 너무 너무 행복했고 난 지금 나보고 가라는 게 왜 벌써 가라 그러는 거지?라는 아하.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시간이 정말 훅 가네요. 아하 이런 훅 가는 시간은 진짜 좋은 거죠. 그렇죠? 예 네. 기 받고 가는 거죠. 그쵸. 저도 그 형님 이제 8월 19일에 이제 음원 나온다고 했으니까 네. 아까 여기서 우리가 생 LIV로 예 쉐켜버리 봤잖아요. 다음에 리베카 좀 봤으면 좋겠어. 아, 네, 그러니까요. 예. 그걸 눈앞에서 보다니. 그러니까. 아.
사람이 잘 살고 있으면 이런 이 귀한 장면을 봅니다. 그렇죠. 예. 네. 8월 19일 이후에 이제 음원이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예. 네. 꼭 나와주세요. 네, 예, 네. 예. 빨리 불러주세요. 아, 여기에다가 예, 그냥 약속을 하세요. 갑상선으로 언제 아, 나오겠다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꼭 나오실 거죠? 네, 네. 꼭 불러주시면 저는 뛰어오겠습니다. 예, 양준희 씨. 차 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순 씨 고맙고요. 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